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물음보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주제는 일본,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없어진다면 이란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댓글들을 쭉 보니까 한국이 없어져도 그렇게 큰일이 안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선 한반도가 예전부터 없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한민족은 다 아시듯이 현재 우리 한국인을 의미하는 민족 개념입니다. 근데 이 민족 개념을 족보 따라서 쭉쭉 올라가게 되면 북쪽에 예멧족과 남쪽에 한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족은 중국의 한족이 아니에요. 함안할 때 그 한족입니다. 아무튼 이 예멧족과 한족이 합쳐져서 고려 시기에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한반도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만주 지역에만 머물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중국 한족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한반도를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만주에 머물렀던 고구려인이나 바레인들처럼 말이죠. 즉 한반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대로 중국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한국사를 보면요, 중국으로부터 꽤 많은 침공을 당해왔습니다. 한나라의 고조선 침공부터 해서 수나라, 당나라, 요나라, 청나라 등 정말 많은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반도 국가를 공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 국가들의 성장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플 적지 마시고요. 절대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국이 훨씬 세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후방의 두 개는 좀 위험한 상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공할 때도 고조선의 성장이 두려웠기 때문에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북방의 흉노족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 옆에서 찝쩍거리니까 당연히 눈에 거슬리겠죠. 수나라나 당나라,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나라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 대부분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가령 고구려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어떤 느낌이냐면 대륙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팽창이 한층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가 없으니 북방의 유목민족에만 집중할 수 있고 팽창을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사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명청 교체기 같은 사례를 봤을 때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명나라는 만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청나라가 건국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구려와 전쟁을 했던 수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질 수도 있죠. 제가 딱 이거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한반도가 없음에 따라서 중국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현재 중국보다 더욱더 강성한 중국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을 봤으니 일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삼국시대 때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유교나 불교, 건축법, 제지법 등 상당히 많은 선진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한반도가 없습니다. 쓰시마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 땅이 산둥반도인데 이 거리가 658km입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낙후된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레인들의 유입도 없었으니까 발전이 상당히 늦어졌겠죠. 어쩌면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된 것은 계속해서 내정과 내실을 쌓아오고 정치제도를 안정화하고 기술을 발전시켰기에 가능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근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양상이 다 바뀌어야지 가능한 것들이죠. 근데 낙후된 일본이 근대화라는 소용돌이를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중국의 의아단 운동이나 신의 혁명처럼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죠. 또 그렇다고 일본이 근대화되었다고 해서 실제 역사처럼 동북아시아 전체를 지배 하는 그런 아성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까지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게 한반도를 점령하고 이것을 전진기지화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한반도가 없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제국주의적 행동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만 점령해서 중국 공격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 한계가 명확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부터 한반도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살펴봤습니다. 너무나도 바뀌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우리가 알던 역사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한반도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해안가 지역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한반도가 없어져서 구로시오 해류가 서해와 동해 쪽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로시오 해류의 특징이 염분이 많고 수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안가 지역은 더 따뜻해지게 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따뜻해지는 날씨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리만 한류 등의 영향에 따라서 현재 한반도 위치에 조경수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경수역이 생기게 되면 미생물이 잘 번식하게 되어서 어장이 발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있던 자리는 말 그대로 황금 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아마 한반도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면 전 세계 경제는 대공황급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이 경제력 11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없어진다고 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현재 세계 경제는 많은 나라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가령 유로존 붕괴위기의 시작이 그리스였고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경제위기의 시작이 태국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사라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제 여파를 잘 파악할 수 있죠. 정말로 세계 대공황급 위기가 올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기업의 부품을 받아서 생산하는 외국 기업들도 적지 않고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B2B까지 살펴보면 그 피해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많은 무역을 진행하는데요. 한국의 무역 수출액 순위가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조선업이나 휴대폰, 반도체 같은 한국의 주력 산업의 세계 점유율도 상당해서 아마 한국에 부품이 없어서 휴대폰을 못 만드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중국에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바다로 진출하기가 한층 더 수월해지죠. 그리고 눈엣가시 같았던 한국의 없어짐에 따라서 패권에 도전하기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본만 없애면 되거든요. 반대로 미국은 엄청난 고심을 하게 될 텐데요. 일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전쟁기지가 하나 사라졌으니까요. 일본의 주일미군 엄청나게 배치하고 일본이 경제침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쩌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도 승인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완충지대 사라지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 등지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죠. 네, 이때까지 한국이 없어진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국뽕적으로 만든 것 같아서 이에 반하는 댓글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